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제닉스 아레나 X 제로 데스크 제품을 소개하면서 살짝 보여드렸던 게이밍 의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적 판매 43만 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제닉스의 뉴 아레나 제로 블랙 프리미엄 게이밍 체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레이싱카 버킷 시트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편안함을 살린 게이밍 체어로 180도 틸트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의자 역시 배송받은 후 간단하게 조립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조립 매뉴얼을 잘 읽어보고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구성품으로는 등받이 시트, 허리 쿠션, 오발 의자 다리, 사이드 커버 2개와 가스 스프링 커버, 하부 시트, 목 쿠션, 시트 트레이, 여분 나사와 육각 렌치, 윤활유, 바퀴 5개, 가스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조립은 육각 렌치로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나사들이 제 위치에 이미 꼽혀 있어서 다시 풀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부 시트 위에 등받이 시트를 올려놓고 좌우측 부분에 나사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이 끝나면 좌우측의 사이드 커버를 조립해주면 되는데 이때 나사는 육각 렌치가 있던 여분 나사에 들어있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부 시트에 시트 트레이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사를 분리한 후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트 트레이의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윤활유를 가스 스프링 결합부에 도포해줍니다. 의자 다리에 바퀴 5개를 힘을 주어 꼽아준 다음 가운데 부분에 가스 스프링을 넣고 가스 스프링 커버를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한번 결합을 하면 빼기가 좀 힘드니까 꼭 가스 스프링 커버를 잊지 말고 끼워 주신 다음에 의자 시트를 위에서 꼽아만 주시면 조립이 완료됩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아레나 제로 블랙 체어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되어 있으면서 흰색 스티치 처리가 약간의 포인트가 되는 느낌입니다. 또 가장자리 부분은 카본 패턴을 적용하여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라인과 목 부분에는 자수 포인트로 아레나 로고를 새겨 넣어서 깔끔하고 균형 있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목 쿠션과 허리 쿠션을 기본 제공하고 있는데요. 목 쿠션은 그냥 위에서 끼워주면 되고 허리 쿠션은 고정 끈 부분을 지저분하지 않게 등받침 안쪽으로 넣어 장착할 수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질은 내구성이 강한 고품질 PVC 가죽을 사용하여 오염이 적고 관리하기도 쉬웠고 적당한 쿠션감으로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180도 틸트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서 안정성과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스 스프링은 인증을 받은 클래스 4 가스 리프트를 사용하였고 고품질 메탈 프레임과 베이스를 채용하여 무거운 하중에도 무리 없이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 부분까지도 레이싱 휠을 모티브로 한 폴리아미드 소재의 고강도 휠을 사용하여 바닥면을 보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동이 가능하였습니다. 아레나 제로 체어는 다양한 조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특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180도 틸트 기능입니다. 시트 오른쪽의 조절 레버를 통해 다양한 각도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최대 180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마치 침대처럼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부에 레버를 조절하여 시트의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레버를 좌우로 밀어서 좌판을 흔들 의자처럼 움직일 수 있는 틸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틸팅 조절 스크루로 틸팅의 강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팔걸이 부분의 높이 조절이 안 되는 의자들은 책상에 쏙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팔걸이 부분의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앞뒤 조절, 각도 조절까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직접 2주 정도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했을 때에도 편안한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등받이 쿠션과 헤드 쿠션도 생각보다 훨씬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조절 기능을 통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도 좋았고 피곤할 때에는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닉스의 아레나 제로 블랙 게이밍 체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닉스 의자는 카카오 캐릭터라든지 토트넘 등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제품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아레나 X 제로 데스크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더욱 멋진 게이밍 데스크 셋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